그 기사를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. 그 기사로만 봤을 때는 엄청난 자신감이 보였었어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전 진짜 내가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이갈고 노력해왔는데라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. 근데 불과 2년 아니면 3, 4년 사이에 걱정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기사 내용들이 안타까웠어요. 그냥 지금은 그 2009년에 있는 효연이 제 동생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갑자기 뭔가 슬플라 그래. 왜 그렇지? 뜬금없다 진짜. 그건 부모님 좀 많은 생각이 들었었나 봐. 뭔가 그때는 힘든 거는 약간 생각을 안 했거든요.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그냥 약간 잊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순간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. 근데 내가 잊으려고 약간 힘든 걸 잊으려고 했을 때 그걸 다시 생각하니까 뭔가 슬펐어. 네, 효연이라는 동생한테 어떤 말 해주고 싶어요? 제 생각에는 어떤 말 해도 안 들어먹었을 것 같아요. 딱 그때 생각이 드는데 나만의 생각이 엄청 생각이 가장 많았을 시기였던 것 같아요. 10년 동안. 모르게 어떤 말보다는 그냥 옆에서 또 묵묵하게 있어준다 그러네. 그냥 토닥여도 그냥 잘하고 있다고만 할 것 같아요.